안녕하세요. 보성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뜬금없이 왜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그 병아리반, 저희 복성 기초반 교육을 할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그때 자기소개의 제일 마지막 파트가 바로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당신은 어떠한 목표를 이룰 거고 어떠한 희망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갖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가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또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종종 듣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내용, 또는 곧 지금 뭐 대학생 내지 사회생활하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이 친구가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자식 명의로 되는 아파트 하나 좀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도 알것 같고, 자식은 좀더 편안한 삶을 좀더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은 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좀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나, 문제는 자식이 아무런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다고 해서 과연 그 자식이 그 부동산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고 그다음 지킬 수 있을 건지, 그게 저는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사자, 뭐 늑대 새끼를 뭐 키우는 법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자는 늑대 이런 야생 동물 새끼를 키울 때는 그 새끼가 처음에 갓 태어나가지고 정말 자기 힘으로 어디로 가고 이렇게 못할 때는 엄마가 먹여서 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할때 정도 되면 머미가 먼저 먹이를 잡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끼들도 너희들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새끼도 엄마 따라서 열심히 막 사냥을 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성공을 못 하죠. 왜냐하면 사냥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실패를 해도 어미가 계속해서 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먹이 사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어미가 새끼를 어미 품에서 보내더라고요. 저 그걸 보고, 아, 역시 그 어미도 먹이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 새끼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굶어죽는 일은 없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저희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동물이라는 인간인데, 왜 우리 인간은 자식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물려주기보다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을 꼭 물려주려고만 하는지, 그러면 물려줬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알려주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힘으로 얻은 것을 자식에게 죽이면 한다면 그 자식은 전 독립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한테도 부동산, 즉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식한테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아, 부동산 흐름을 볼수 있는 눈을 배웠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너가 이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때는 어떤 것을 주의를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줬을 때 비로소 이 아이도 그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키울 수 있는 힘까지도 가져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독립하고 돈에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명한 부모는 재물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저는 현명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제가 잘 알지만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런 방법, 경험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